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짠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진짜 오랜만에 쇼핑을 좀 했습니다. 쇼핑한 것들 중에서 랜덤 팩들을 뜯어보고 비욘디의 60 와이드 보관 파일에 정리할 거예요. 오늘 영상은 비욘디의 60 와이드 보관 파일 광고 영상인데요. 처음에 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아, 마침 제가 메모지들을 정리를 해야 했는데 이 메모지들 정리하는 영상으로 찍어보면 재밌겠네요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싹 파일을 받아보니까 스티커들을 정리하기에 딱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왜 스티커들을 정리하기에 딱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 랜덤팩들 뜯어보겠습니다. PCPT 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만원짜리 랜덤팩이고요. 조그만 조각 스티커들이랑 손바닥만한 크기의 스티커인데 뒤에 두 개는 오로라펄 펄리 스티커이고요. 그리고 맨 앞에는 너무 귀엽죠? 이게 너무 귀엽다. 약간 투명한데 그 위에 홀로그램 무지개 펄이 반짝반짝. 제가 스티커들 보관할 때 이 배경지 따로 떼지 않고 보관을 하는 편인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산 거 제대로 보여드리면서 자랑을 하고 싶어서 배경지를 다 하나씩 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길쭉한 씰 스티커가 3장이 들어있는데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일이 많다 보니까 오로라 펄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조금만 있어도 빛나는데 화이트 펄은 조명이 좀 선명하거나 빛 양이 많아야지 이렇게 무지갯빛이 선명히 잘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은박인데 가운데 이 홀로그램 박이 있어서 이렇게 무지갯빛 모양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빛납니다. 색상이 굉장히 선명해서 색종이 조각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PCPT 만원 팩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작은 조각 스티커까지 여섯, 일곱 장이 나왔습니다. 왼쪽 거는 위드유 상점, 오른쪽 거는 월간 문구 거예요. 12,000원 상당의 제품이 들어있는 보소미 6,000원 팩. 이거는 보소만 하루라는 브랜드 겁니다. 제가 보소만 하루는 처음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미니 엽서인데 뒷장에 디테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하얀 건 줄 알았는데 회색 테두리가 있습니다. 실 스티커는 3장이 들어있습니다. 좀 얇네요. 다들 약속이나 한 건지 요 크기로 많이 출시를 하시는데 요 보소만 하루 거는 가로폭이 조금 좁고 세로폭이 좀 더 길어요. 얼굴이 보소맨은 배경지를 뜯어서 보니까 왼쪽은 웜톤, 오른쪽은 쿨톤인데요. 이거는 미니 스티커가 두 장이네요. 커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커팅이 되어 있는 스티커입니다. 미니. 저는 이 보소만 하루에 이 일러스트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메모지까지. 이 정도 두께면 25장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세볼게요. 정확히 36장이 들어있네요. 조그만한 메모지, 그리고 미니 스티커 2장이랑 실 스티커 3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디 거냐? 원펜이 히어. 원펜이 히어의 랜덤 팩은 10,000원이었습니다. 맨 앞에 들어있는 이 스티커를 보고 딱 기억났어요. 하이티 스타일 답고를 하기에 잘 어울리는 스티커들이 들어있던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좋다. 얘네는 스티커 여러 장이 이 OPP 한 장 안에 쏙 들어있습니다. 아, 원래 원펜이 히어의 스티커가 조금 저렴하기는 하네요. 한 장에 1,300원. 10,000원짜리 랜덤팩에서 이렇게 10장 게이드. 배경지 뜯습니다. 사진 선정을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장당 1,300원이면 가격도 꽤 저렴하고. 그리고 이미지들을 또 따로 보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색감이 아주 예쁘네요. 이거 왠지 인스타 힙스터분의 다코에서 봤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푸르도록 실인 쿨톤 장미네요. 요거는 주스네요, 주스. 예전에 낱개로 메모지를 구입해봤던 것 같아요. 빅사이즈 스티커가 두 장 들어있고요. 8장이 들어있으니까 10,000원에 8장 정도면은 선방을 했다. 짠! 어, 귀여워! 근데 사실 주스 거는 제가 랜덤팩을 구입하기 조금 망설여졌던 이유가 있어요. 정말 귀여운데 보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둘! 요거는 양짤 실 스티커. 이런 무광 스티커이고요. 웃어? 꿈은 없고요. 그냥 놀고 싶습니다. 짠! 주스 스티커들은 요런 작은 디테일들이 되게 귀여워요. 짠! 아주 베리 리틀 타이니한 데코 실 스티커이고요. 짠! 냠냠 실 스티커입니다. 표정 너무 귀엽죠? 요거는 망한 실 스티커. 아, 망했다. 실 스티커가 망한 게 아니라 망했다. 망한 실 스티커. 짠. 양짤 4. 이거 너무 내 마음이다. 노력 없이 성과를 이루고 싶다.
총 8장 중에 마지막 세상에 화이트 펄리입니다. 굉장히 귀엽죠? 자, 제가 주스에 랜덤팩을 살까 말까 했었던 이유. 주스는 주황색 고양이가 주인공이에요. 스티커들이 주황색입니다. 앞 페이지 주황주황하게 꾸몄으면 다음 페이지는 다른 컬러로 가는 게 좋아요. 내가 주스에 스티커를 산다면 걔 중에 하나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만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팩을 샀습니다. 이렇게 CL 스티커 8장이랑 빅 스티커 2장이 들어있었다. 허이 스튜디오 거네요. 요거는 7,000원짜리 랜덤팩입니다. 전 이거 처음 사보는 건데요. 포장이 한 겹 더 있네요. 요거는 스티커들이고 요거는 메모지인가? 스티커인가? 7,000원짜리 랜덤팩인데 벌써 스티커가 4장이 나왔습니다. 요거까지 5장 나왔다. 일단 비닐을 다 벗기고요. 손크림 귀여워서 샀어, 이거. 100%야, 확실해. 이런 거. 이런 거 다이어리에 이렇게 패턴으로 붙이고 싶어가지고. 요런 재질의 스티커였습니다. 약간 반투명한 그런 스티커 있죠? 요것도 요 뒤에 요거랑 같은 재질. 얘는 배경지가 있어. 배경지 뜯어내고. 보자. 짠, 요런 재질 스티커. 나중에 다꾸할 때 붙이면 다시 요렇게 진해질 거예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요런 투명한 스티커 굉장히 반기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은 요런 스티커도 되게 잘 쓰거든요. 요거는 펄이 좀 더 세네요. 아까 얘는 되게 잔펄인데 오른쪽에는 펄이 되게 세. 나머지 팩 안에는 일단 메모지가 한 권 들어있고요. 새로운 거를 시도해보고 싶을 때 딱 너무나 귀여운 스타일. 허이 스튜디오의 명함인가봐요. 그리고 요것도 스티커인 것 같고. 아, 스티커가 한 조각씩 이렇게 들어있군요. 허이 스튜디오의 랜덤팩은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선방을 했다. 이두유 상점. 써봤던 브랜드 거부터 뜯어볼게요. 고양이 다방이 10,000원짜리 랜덤팩입니다. 요거는 네임 스티커, 보조지 스티커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귀여운? 이거 좀 귀엽다. 약간 여기는 식물 그리너리 타입. 여기는 뮤직 타입인데 신남을 요런 컴패티로 표현을 했네요. 여기는 냠냠, 약간 만화처럼 배치가 되어 있어요. 스티커마다 이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하군요. 요거는 가까이에서. 월요일. 아, 이건 데일리 일상이구나. 요거는 튤립. 다행히 굉장히 컬러풀한 스티커들 위주로 나왔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7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대용해요. 이것도 다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네요. 아싸, 올해 크리스마스에 쓸 스티커 생겼다. 요 너무 귀엽다. 약간 저 이런 거 환장합니다. 요런 라인 스티커. 요런 거는 데일리한 먼슬리에 쓰기에도 되게 좋고요. 다꾸한 페이지 구석에 약간 반짝이 포인트처럼 붙여도 되게 예뻐요. 요거. 다이어리 꾸미기 게임 만들 때 애옹애옹님께 그 소스를 요청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받았던 조각이 여기에 있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반갑다. 가을가을한 느낌인데 갈색을 뜯어내면은 꼭 가을이 아니더라도 데일리하게 쓸 수 있겠다. 요거는 제가 배경지 따로 안 뜯을게요. 왜냐면 이 조각들이 진짜 작거든요. 배경지 뜯어낸 채로 보관을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요대로 보관하겠습니다. 요렇게 컬러 얹어진 거,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요런 라인 일러스트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종잡을 수 없는 사람 같아요, 제가. 가까이에서 보면은 자세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애옹애옹 랜덤팩에서는 스티커가 총 5, 6장 나왔습니다. 어프리빌리지. 이것도 10,000원짜리 랜덤팩인데 뭐가 되게 많죠? 뭐가 많지? 어프리빌리지의 메모지들을 좋아하거든요. 랜덤으로 받았는데 귀여워. 주로 이런 작은 사이즈의 메모지들을 많이 출시하는데요. 색감들이 이런 색감들. 더프리빌리지만의 색감이 있거든요. 제가 더프리빌리지 메모지 쓰면서 이런 작은 메모지들의 맛을 들이기 시작을 했었죠. 약간 더 프리빌리지 하면 제가 생각하는 느낌이 딱 요 스타일입니다. 딱 요 스타일. 덤 스티커들인가 봐요. 더 프리빌리지. 덤 스티커들도 너무 귀엽다. 이게 너무 귀엽다. 덤이 아닌가? 덤으로 이렇게 귀여운 걸 넣어줄 리가 없잖아? 오! 그리고 더 프리빌리지의 하트 스티커. 이제 더 있다. 아, 이것도 더 프리빌리지 스티커다. 근데 요 스티커들 조각 하나하나가 다 귀엽다. 아, 요거 엽서. 아까 구성 중에 엽서도 있다 그랬었죠? 얘는 약간 반질반질한 유한 광택이고 요거는 아싸 크리스마스에 쓸 엽서 게이드. 요 세 장은 스티커일까요? 기대를 해본다. 리무버블 스티커? 블루박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박이 빛나고요. 요런 조각의 스티커입니다. 더 프리블리지거 진짜 귀엽다니까, 여러분. 자, 예전에 저였다면은 요런 투명한 스티커 나오면은 아, 이거 내 취향 아닌데 했겠지만 지금의 나에게 요런 투명한 스티커 너무 귀엽다. 이거는 Bum ABC벌 스티커. 저는 알파벳 스티커가 펄리 스티커인 거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키워드나 타이틀 같은 거를 쓸 때 쓰는데 그때 딱 포인트로 쓸 수 있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있으면 좀 더 뭔가 풍족한 마음이 든달까요? 이거는 룩미님 스티커를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 룩미님의 랜덤 팩을 구입을 해봤는데 이렇게 찢어져 본 건 아니었는데 실 스티커 6종에 떡 메모지 1종이 들어있다. 얘네는 실 스티커가 아니니까 덤이겠죠? 너무 귀엽죠? 옆에 작은 거는 코팅 안 된 건 줄 알았는데 코팅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거 두 장은 보자. 왼쪽 거는 적혀 있습니다. 룩미스 넘버. 오른쪽 거는 룩미 스티커, 알파벳 스티커네요. 살짝만 맛보기로 한번 뜯어볼게요. 자, 아, 여기 오른쪽에 점도 있구나. 날짜 쓸 때 점 넣을 수 있게. 룩미님 인스타랑 유튜브에서 보던 스티커가 요거네요. 아, 왠지 이 컬러, 이게 애용애용. 아니면 서희 스튜디오 거랑 잘 맞네요? 이러면 게이드. 위에는 파스텔 톤이고 아래는 원색 계열이에요. 짜잘한 홀로그램 펄 스티커입니다. 배경지 제거하고 보니까 이 코팅 때문인가? 약간 유리알처럼 보이는데요. 아, 요거 이렇게 보면은 그냥 요 한 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룩미님도 예전에 제가 닭고게임 만들 때 소스를 제공해 주셨었는데요. 요게 요렇게 분리가 됩니다. 따로 쓸 수 있어요. 어머,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얘는 또 홀로그램 스티커인데 하트이고 그렇다. 심지어 얘는 3단이에요. 1단, 다음에 2단, 그리고 3단. 요거는 메모지인데 요건 좀 파스텔하죠? 그렇다면은 여기에다가 요거를 같이 쓰고 저는 요 파란색 숫자 스티커를 함께 써볼래요. 무지개도 괜찮겠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장의 메모지 한 권까지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마지막은 펄리베어. 미니 스티커 6개, 미니 실 스티커 5장, 서비스 스티커 4장. 처음 구입해보는 브랜드인데요. 이 봉투에서 보다시피 좀 느낌이 오죠? 이게 좀 귀여워가지고 사본 거예요. 얘네는 미니실인가? 덤인가? 서비스랑 미니실이 같이 있네요. 서비스부터 볼게요. 서비스 하나, 둘, 셋, 넷. 저 약간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얘네가 미니실. 이것도 배경지 이렇게 뜯어놓고. 미니실 스티커 하나, 미니실 스티커 둘, 미니실 스티커 셋, 넷, 미니실 스티커 다섯. 이렇게 다섯 장. 실 스티커 6장. 얘네도 다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데 뜯어가지고 한 번에 볼게요. 무지개 홀로그램. 가면 무도회구나. 이거는 샹들리에. 빨간색 배경을 떼어내면은 얘는 곰이 아닌데? 얘는 너구리인가? 요거는 사실 배경 자체가 도로를 그려놓은 거라서 떼니까 조금 밋밋해지기는 했는데 배경을 뜯어낸 진짜 모습입니다. 약간 볼수록 귀여운데? 자, 요렇게 실 스티커 6장. 자, 이게 비욘드의 A5 와이드 60 바인더 커버입니다. 요게 기존의 A5 사이즈이고요. 가로로 약 7cm 정도 넓어졌고 세로는 2cm 조금 안 되게 더 커졌네요. 다양한 스티커들을 작가별로, 브랜드별로, 뭐 크기별로든 정리를 하기에 A5보다는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A4는 너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와이드 버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자, 이 와이드 버전 속지는 총 7종류인데요. 얘는 포토카드 보관용. 한 페이지에 6장이 들어가고 양면이니까 한 장에 12장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넓은 실 스티커 보관 파일. 이렇게 가로로 넓은 실 스티커들. 이렇게 한 장. 앞뒤로 하면 두 장 들어가는 거. 요거는 맥시 스티커. 그러니까 여기 더 되게 넓은 거. 이거는 이름이 엽서 스티커 보관 파일인데요. 이렇게 가로로 긴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톰슨 스티커 보관 파일인데요. 흔히 얘기하는 도무송 스티커.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게 보통 그 베이직한 CL 스티커일 것 같은데 좁은 CL 스티커 보관 파일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는데 이 와이드 버전에 여러 종류의 이 포켓들을 꽂아 놓은 거예요. 뭐랄까 힙해 보이는 거야. 뭔가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랜덤 박스의 스티커들을 여기 한 권에다가 싹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A5 사이즈에 얘네들도 이 와이드 버전에 호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숙제를 채워가면서 넣어봅시다. 요 문미님 스티커는 앞에 한 장, 뒤에 한 장. 눈미님의 이 알파벳이랑 숫자 스티커는 가로 14, 세로 14.5 크기인데요. 가로 14cm 미만의 스티커는 요 맥시 스티커 보관 파일에 14 이상은 요 한 장짜리에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좁은 실 스티커 보관 파일 지금 룽미님의 실 스티커가 가로 5.5cm거든요? 5.5cm까지는 아주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원펜이어는 스티커가 조금 넓은데 가로 6cm예요. 오! 6cm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에다 넣자. 에옹에옹은 5.6 정도 됩니다. 5.6 정도. 자, 여러분 근데 보면서 벌써 이제 뭔가 뭐지? 하는 포인트를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보면은 여기 점선 부분이 6.5cm 정도 이렇게 점선 부분이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런 파일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이 이 부분이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때 손을 넣을 때 여기를 충분히 벌릴 수가 없어서 점선이 이렇게 뜯어져요. 그냥 뜯어지면 다행이고 이 파일이 찢어지기도 하고 구겨지기도 하고 해요. 근데 이거는 벌려서 넣고 꺼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예전에 2년 전에 출시됐었던 데코포켓 다이어리 아세요? 그 데코포켓 다이어리로부터 업그레이드가 되어 온 거라고 해요. 좀 저렴하면서도 많은 양을 보관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들면 좋겠다. 저는 2년 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비욘디는 데코포켓 다이어리 만든 것도 사람들이 그때 투명한 다이어리 커버 꾸미는 거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 투명한 다이어리 커버는 너무 약하다. 데코포켓 다이어리는 커버가 두 겹이었어요. 두 겹이면서 동시에 그 커버 사이에 뭘 넣어서 꾸밀 수 있게 포켓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이즈의 포켓들이 같이 들어있어서 스티커들을 함께 정리하기에 되게 좋았었죠. 그래서 그때도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 사람들 찐 다꾸 러버인가 보다. 근데 이렇게 점선 낮추는 디테일 요런 거를 보니까 진짜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보소만 하루는 가로가 4cm 정도 맥시 버전 파일 왼쪽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보소만 하루는 그냥 여기에다가 넣을게요. 더 프리빌리지 또 이거는 배경지 채로 통째로 넣었습니다. 알파벳 스티커만 떼어서 넣으면은 이 좁은 실 스티커 보관용 파일에 쏙 들어가거든요. 펄리베어 스티커들도 가로 5.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희 스튜디오 이거는 얇은 데다가 넣고 이러면은 얇은 실 스티커는 다 넣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왠지 심심하고 배경지까지 이렇게 있어야지 눈을 이렇게 확 사로잡으니까 넓은 실 스티커 보관 파일에 스티커 자체는 넓지 않지만 배경지가 넓으니까 참고로 이 배경지는 가로 크기 7.5cm이고요. 이 넓은 실 스티커 보관 파일에는 대충 9cm 정도까지는 들어갈 것 같네요. 아까 그 서희 스튜디오 거 여기 사이즈 딱이고 주스의 스티커 중에서 제일 넓은 게 가로 7cm 나머지 스티커들은 가로 6.5cm거든요? 고양이 다방도 주스 거랑 사이즈 비슷했거든요? 고양이 다방도 가로로 7cm 정도네요? 고양이 다방의 나머지 한 장 스티커가 9.78? 가로 9cm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맥시 스티커 보관 파일 지금 제가 들고 있는 ETC 키트의 스티커가 여기에 넣으면 적당할 것 같아요. 앞에 넣었던 것들 중에서 얇은 애들 이렇게 얇은 곳에다가 서희 스튜디오 거 넣고 오른쪽에는 ETC 키트 거 넣고 서희 스튜디오 거 한 장 넣고 요것도 여기에 딱 넣으면 딱이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맥시 스티커 보관 파일에는 이 넓은 부분에는 약 그래도 한 13cm까지가 여유 있게 들어갈 것 같고 여기 좁은 쪽은 4cm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포토카드에 넣어보고 포토카드에 안 들어가는 애들은 톰슨 스티커에 정리를 해볼게요. ETC 키트의 작은 스티커들 포토카드 사이즈에 딱이에요. 이 스티커가 가로로 5.8 정도 되고 11.12 정도 되는 겁니다. 여기에 쏙 들어갑니다. 파일에 넣었을 때 위로 살짝 튀어나오기는 해요. 근데 겉에 바인더 자체가 커서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는 정도는 아, 커버 가능. 아까 펄리베어의 요 미니실 스티커들 있잖아요. 포토카드 사이즈에 딱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진짜 좋다니까요. 이게 써봐야 돼. 룽미님의 덤 스티커도 쏙쏙 넣고 서희 스튜디오 거였죠? 서희 스튜디오의 조각 스티커들도 한 장씩. 얘네가 여기 톰슨에 들어가야 되겠다. 요 스티커는 가로 10, 세로 9.8 정도 되는 크기예요. 잘라서 그냥 톰슨에 넣어버립시다. 가로 8cm 정도가 되죠? 그럼 아주 쏙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최대 8.5cm 정도까지. 아니야. 9cm까지는 들어가겠다. 9cm면 진짜 딱 맞고 8.5면은 여유 있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스티커 정리까지 끝! 다 했습니다. 오늘 스티커 정리할 때는 얇은 실 스티커 보관 파일이랑 넓은 실 스티커 보관 파일, 포토카드 사이즈가 저는 제일 유용했던 것 같아요. 오늘 스티커 정리 여기까지 끝!